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한세번 정도에 걸쳐가고 가업상속 공제, 가업 그 승계 주식에 대한 특례,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향후 자녀에 대한 주식을 승계한다든지 기업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법상에는 가업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아버지가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 자녀에게 주식의 지분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에 대해 갖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인 요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건이 가압의 요건,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의 요건이 있는데요. 가압의 요건의 경우에는 조특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피상속인의 요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요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 피상속인의 요건은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에서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해 갖고 10년 중에서 5년 중 5년을 그 가업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10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 이후에 상속인이 승계해가고 가업이 영위되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어야지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인, 아들이나 자녀, 딸의 그 요건이 되겠는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현재 18세 이상이고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2년 가업 종사 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고요. 이것도 세법이 개정돼 갖고 공동 상속이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제의 한도는요. 10년 이상이 되고 20년 미만이 되게 되면 200억,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이 되게 되면 300억, 30년 이상이 되게 되면 500억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연간 60건에서 70건 정도 신청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 15,000건에서 17,000건 정도의 가업상속 공제가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사후 관리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의 사후 관리를 받았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7년 동안 사후 관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년 동안 어떤 사후 관리를 받냐면요. 총네 가지인데요. 가업을 계속해서 종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업으로 받은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자체를 처분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면 또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근로자 숫자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을 못했다 하면은 세금이 추징이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업용 자산의 유지 자체가 7년 이내 20%, 5년 이내 10% 처분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 유지 조건에서는 10년이었던 게 7년 동안에 100% 그 직원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요. 7년 동안에 단한 번이라도 80% 기준 고용 인원에 미달하게 되면은 기존에 상속 공제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되므로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유지 조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5분 특강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